다 묵은지 알았는데 안 묵고 남아있던 묵은지를 꺼내주세요. 집에 남아있는 자투리엠이나 야채가 있다면 모두 꺼내서 활용하세요. 저는 스팸과 양파 당근을 잘게 다져 준비했습니다. 2년 만에 부활하신 묵은지님은 깨끗이 목욕제게 시켜주시고 잘게 다져서 새 삶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습니다. 팬에 기름을 두르고 센불로 햄과 야채를 먼저 충분히 볶아 익혀줍니다. 묵은지는 20초 정도 살짝 볶아주시고 가운데 구멍을 만들고 간장 한 큰술을 넣고 졸아 없어질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잘 섞어 간장향만 입혀주세요. 가끔은 고춧가루 가득한 김치 말고 깨끗이 씻은 김치로 맵지 않고 상큼한 볶음밥을 해보세요. 불을 끄고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면 언제 묵은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상큼한 묵은지 볶음밥 완성입니다. 맛있는 식사하세요.